네. 자, 황민아 안지현 대결인데 두 선수의 지금 사진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지현 선수는 이 머리띠 헤어밴드로 상당히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네. 이번엔 머리 색깔을 바꾸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자기 표현이 아주 자유롭고 강한 선수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탁구를 할 때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또 이렇게 해내는 선수거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헝가리 부다페스트 개인 단식 3위로 우리를 기쁘게 했던 그런 선수고요. 황민아 선수는 2014년 세계 카뎃, 월드 카뎃 단식 챔피언 출신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황민아 선수, 안지현 선수 동갑내기라고 말씀드렸고 두 선수의 기록도 스토리도 상당히 많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지현 선수가 2019년도 부다페스트에서 남자 단식 세계 선수권 동메달이었거든요. 네, 정말 깜짝 놀랐죠. 네. 그 나이가 21살이었는데 실업 2년 차 최연소 메달이라고 합니다. 남자 단식에서. 아, 그렇군요. 예. 네. 제가 탁구를 군부로 배웠기 때문에, 글로 배웠기 때문에. 예. 그 전에는 김택수 감독이 91년도 지바 때 땄던 메달이 최연소였는데 아마 몇 달 차이, 며칠 차이로 이 안재현 선수가 앞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던 안재현 선수 이번에 올림픽도 픽카드로 또 참가를 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물론 좀 간접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그 분위기를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두 선수 그 블레이드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아, 네. 우리 황민아 선수는 마롱 특주를 쓰고 있고요. 오메가 7 특주 러버를 역시 쓰고 있고요. 안재현 선수도 안재현 엑시옴 특주 블레이드에 예. 앞면은 허리케인, 뒷면은 오메가 7 특주 러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안재현 선수는 본인 특별 주문 러버를 쓰고 있네요. 자, 안재현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마치 지금 안재현 선수의 머리 색깔을 마법사가 마법 부리기 직전에 모든 기를 모았을 때 그 느낌 상당히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화면에 나오고 있는 선수가 황민아 선수입니다. 이 선수 2013년도 제가 그 기록을 찾으면서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아니면 그 초록창에 그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맞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세계 선수권이었고요. 네. 그때 이제 한국의 유망주 선수를 하나 추천해서 선발해서 같이 가자라는 결정이 있었고요. 그때 안재현 선수와 황민아 선수가 경합을 했는데 네. 황민아 선수로 결정이 돼서 그 세계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부천 내동중 2학년 때 만 14살 때 참가를 했고 그때 그룹별 예선에서 1승 1패를 거두면서 아쉽게 그 위로 올라가진 못했습니다만 아주 귀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세계대회에 참가 경험을 하면서 그 이듬해 있었던 월드카드에서 챔피언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던 황민아인데 이제 황민아가 그 재능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벤트 시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독일 분데스리가 그린 베터스바흐에서 활약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선수의 경기가 시작이 이미 됐군요. 자, 첫 번째 게임 한 포인트씩 주고받습니다. 서로 엄청 친한 사이, 절친 사이에다가 그리고 또 함께 성장해온, 유망주로 성장해온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지현의 서브. 네트 맞고 넘어가는 행운의 포인트. 황민아. 자, 화면에 위쪽이 황민아 선수고요. 아래쪽 머리 색깔이 특이한 선수가 안지현 선수입니다. 네. 안지현 선수는 그 아주 다양한 플레이를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고요. 황민아 선수는 백핸드가 아주 좋아요. 강력한 백핸드에 이은 포핸드 탑스핀이 좋은 선수인데요. 저 선수 흥미로운 대결. 네, 황민아 백핸드. 네.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직선 크스로 참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네, 직선 크스로 굉장히 가볍게 치는 것 같은데 네. 공의 위력은 무시무시한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민아의 서브였고요. 강한 공격으로 대응했던 안재현 포인트입니다. 안재현 선수가 저렇게 붙어서 탑스핀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득점력이 나와요. 그런데 저렇게 붙어서 하다가 간혹 좀 떨어질 때가 있는데 안지현 선수는 조금 더 이렇게 붙어서 플레이하는 그런 양상으로 좀 플레이를 펼치면 좋을 것 같고 떨어지고 있죠. 예, 랠리요. 자, 황민아가 네 회심의 공격을 날렸는데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예.
거리를 잡고 좀 안전하게 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거를 조금 더 중진해서 칠 수 있으면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안재현 선수에게 그런 모습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백핸드. 예, 해나가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나갔어요, 황민아. 황민아가 좋은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 이번엔 아쉽게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황민아 선수의 백핸드가 좋기 때문에 안재현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을 결정하면서 황민아 선수의 미드를 공략했죠. 황민아의 서브 4대4 첫 번째 게임부터 팽팽하게 두 선수가 맞붙고 있습니다. 네, 네 나갔어요. 역시 안재현 선수는 본인이 좀 공격을 잡으면 황민아 선수의 그 미들이나 포사이드를 아직까지는 좀 많이 선택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면서 황민아 선수를 좀 어렵게 하는 모습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황민아의 서브 다시 이어집니다. 자, 길게 황민아 공격 성공합니다. 네, 황민아 선수 포핸드 선제 공격을 잡자 안재현 선수의 백사이드를 좀 많이 몰았는데요. 안재현 선수 그 백핸드가 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측면이 있어요. 네. 안재현 선수 백핸드 대결. 자, 그리고 안재현 네트에 걸립니다. 네, 황민아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 아주 경쾌하고 간결하고 참 좋았습니다. 네. 저렇게 이렇게 붙어서 빠르게 간결하게 경쾌하게 거는 포핸드 탑스핀을 우리 선수들 좀 많이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탁구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상당히 빠르게 이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범실이 나오든 공격이 성공하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대 탁구가 중진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급하게 승부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범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완성도가 높은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가 결국 승리를 쟁취하고 탑에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황민아 바로 공격. 아, 뜨고 말았습니다. 네, 황민아 선수 지금 포인트 탑스핀을 하면서 손목의 각도가 라켓의 그 상단이 살짝 숙여진 채로 스윙을 했는데요. 저렇게 스윙을 하다 보면 공에 잘 맞지 않고 그 꼭다리 그 라켓의 다른 면에 맞을 수 있는데 황민아가 잘한 백핸드로 공격을 한번 해봤는데 네. 나가고 말았어요. 네, 좋은 공격이었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8대 6이 됐습니다. 안재현이 두 포인트 앞서게 된 첫 번째 게임. 안재현. 자, 이번에도 백핸드가 말을 듣지 않았던 황민아입니다. 네, 안재현 선수가 서브를 기습적으로 좀 길게 넣었죠. 네. 안재현 선수도 이번 대회 들어오기 전에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 네. 이번에 그 올림픽에 피카드 선수로 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시합을 좀 뛰지 못하고 있으면서 좀 자극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올림픽에서 돌아오자마자 하루 쉬고 바로 연습을 하루에 4시간씩 소화했다 그래요. 아하. 하다가 발목을 좀 잠깐 삐어서 네. 지금 테이핑을 한 채로 경기에 임하고 있죠. 그렇네요. 오른쪽 발목이 조금 두터워 보이네요. 네, 지금 안재현 선수입니다. 안재현 나갔고요. 황민아가 잘 버텨주면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9대8. 네. 황민아 선수가 이렇게 낮게 공이 깔려오자 강하게 걸지 않고 스핀만 많이 주면서 공을 낮게 보냈거든요. 네. 좋은 선택이었어요. 황민아에게 동점이 필요합니다. 짧게 넘기고 있는 두 선수. 길게 한번. 자, 봤는데 짧게 가다가 길게 봤는데 이게 나가고 말았어요. 네, 저렇게 짧게 네트 플레이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제 상대가 약간 실수하면서 공이 뜨기를 기다리는데요. 뜨지 않자 황민아 선수가 깊숙이 찔러줬거든요. 네.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게임 포인트 안재현입니다. 안재현의 게임 포인트. 백핸드. 그리고 그 다음 3구째 나가고 맞는 안재현입니다. 10대 9. 자, 정말 라이벌 대결이고 또 절친의 대결이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황민아 선수의 저 플릭 리시브의 회전량이 많아 보였어요. 10대 9. 안재현의 서브. 렛입니다. 네, 길게 들어가자
오른손으로 공을 잡고 말았네요. 네. 안재영. 한디 또 말을 듣지 않아요. 안재영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을 따냅니다. 네. 안재영 선수가 좀 서브 이후에 3구에서 탑스핀 찬스를 잡았고 그러나 리시브가 좀 좋지 않게 들어오자 강하게 걸지 못하고 그냥 스핀만 줬는데요. 그때의 자세가 공의 스핀 양을 엄청 주는 것처럼 보여졌거든요. 그러자 황민환 선수가 공을 좀 많이 눌렀는데 예상보다 좀 많이 눌러버린 것 같아요. 네. 네, 네트에 걸리고 말았죠. 황민환 선수가 지금 첫 번째 게임에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본인이 연출하면서 포인트를 내주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황민아 선수의 백핸드가 좀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득점도 나오지만 그 백핸드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좀 범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그 범실을 황민아는 줄여야 되겠습니다. 황민아의 공격 진행 방향 그리고 평균 속도를 함께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황민아 선수는 미들로 공을 좀 많이 보냈고요. 네. 자, 미들 중심으로 공략했던 황민아 선수, 안재현 선수의 모습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안재현 선수는 첫 번째 게임을 따내면서 일단은 유리하게 끌고 갑니다. 안재현 선수는 이상수 선수에게 0-4로 어제 패했고 그리고 박강현, 김민혁 선수를 차례로 꺾으면서 지금 2승 1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후에 임종훈 선수에게 4-3으로 아마 1패가 더 예. 네, 주어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얼마 전에 끝난 경기에서 예. 올렸던 자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네. 황민아 이걸 반응해내는군요. 아 황민아 선수 안 떨어지고 붙어서 포핸드 맞 탑스핀이었거든요. 네. 중심은 조금 흔들렸습니다만 임팩트가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좋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민아 선수 참 좋아요. 저 의지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참 좋아 보입니다. 저렇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1-1 두 번째 게임 아직 초반 황민아 샷볼 네. 성공합니다. 네, 황민아 선수 포핸드 탑 스핀도 손목의 각도나 스윙의 궤적이나 많이 깨끗하고 간결해지고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황민아도 절치부심 이번 대회 많은 것들을 네, 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공격 성공입니다. 그렇죠. 예, 말씀드린 강력한 백핸드 장기인 백핸드 탑스핀이 나왔는데요. 예. 황민아는 이런 게 계속해서 들어가야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민아 선수도 워낙 임팩트 순간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가볍게 간결하게 치는 것 같은데 공의 스피드는 아주 빠르죠. 네. 자, 친구 안재현 선수도 그걸 잘 알고 있을 텐데 두 번째 게임 황민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회심의 공격 나가고 마는 안재현입니다. 황민아 선수의 스핀 양이 많이 걸린 탑스핀이었는데요. 안재현 선수 조금 더 눌러서 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황민아. 안재현의 서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서브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왼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선 코스로 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순간 속도가 더 빠르고 짧거든요. 저렇게 깊숙이 들어오면 이렇게 흔들리는 리시브의 모습을 저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 4-2 황민아가 앞서 있습니다. 앞서긴 황민아의 서브였고요. 네트워크 넘어왔는데 넘기지 못하는 황민아. 행운의 포인트 안재현. 4-3 이 경기를 하다 보면 저런 네트 맞고 들어가는 장면, 엣지 장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저거를 뭐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다시 공격을 잘 주지 않고 정확하게 주려고 하다가 좀 범실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좀 좋죠. 자, 공격 네. 강하게 황민아 성공합니다. 네, 저렇게 네. 강력하고 정확한 백 탑스핀이 들어가면 네. 저렇게 돌아서서 포핸드 탑스핀까지 연결 동작이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게임에 말을 듣지 않았던 황민아의 백핸드, 탑스핀, 백핸드 수비가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도 안재현 선수의 범실을 유도해냈습니다. 6-3
두 번째 게임은 세 포인트 흥민아가 앞서 있습니다. 짧게 한재현 네. 네트 맞고 나갑니다. 7대 3. 네 포인트 앞서 있는 황민아. 그러나 안심할 순 없죠. 황민아 나갔어요. 네. 안재현 선수의 그 리시브가 온바운드 좀 짧게 떨어졌는데요. 황민아 선수가 제대로 거리를 좀 맞추지 못하고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못하면서 범실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두 선수가 스카이 서브를 넣고 있는데 이번에도 네트에 걸리는 안재현입니다. 8대 4. 일단 두 번째 게임은 황민아 선수가 조금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재현 선수 지금 오른쪽 발목에 테이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안재현 선수가 지금 그 공을 치는 순간에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지금 발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공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참 이 탁구가 가볍게 치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임팩트를 줄 때 부상이 좀 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통증도 섬세하기 때문에 경기력에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살짝 이렇게 발을 좀 이게 저는 모습도 좀 보여지는데요. 네. 저런 경우에 중심 이동을 하면서 공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손목의 감각을 가지고 공을 치다 보면은 힘이 약해지거나 범실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재현 선수가 잘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와 있고 이 게임도 치러 가고 있습니다. 네. YG 서브 하회전 백스핀 서브였죠. 네. 요즘 재밌는 용어들이 많이 이름이 붙여지고 있어요. YG 서브 치키타. 네, 그렇죠. 등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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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 서브는 아마 영 제너레이션의 약자. 네. 예. 인터넷에 검색하면 YG가 다른 걸로만 검색이 돼서. 네. 예. 탁구에서의 YG는 영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트 맞고. 또 한 번 행운이 안재현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9대 7. 한 포인트 다시 좁히는 안재현.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두 번째 게임은 황민아가 앞서 있습니다. 황민아가 확실히 두 번째 게임부터는 이 백핸드가 좋아지면서 좀 살아났죠. 예. 리드를 지켜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장은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대결 나갑니다. 황민아. 네. 안재현의 공격에 힘이 더 좋았군요. 그렇습니다. 안재현의 포인트 탑스핀이 좀 짧게 떨어지면서 거리가 좀 맞지 않았고요. 라켓에 정확히 맞지 않았어요. 황민아 선수의. 네. 그러면서 9대 8 한 포인트 차 이제 조금 쫓기게 되는 황민아 선수인데요. 네. 조금만 더 공이 길게 떨어졌으면 황민아 선수 라켓에 정확하게 맞으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공인데요. 네. 짧게 떨어졌죠. 떴어요. 안재현 동점을 결국 만들어냅니다. 9대 9 동점. 정말 두 선수 정말 친한 사이인데 한 치의 양보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양보 없는 두 선수의 맞대결. 네, 이번엔 안재현 선수 그 약간 상회전이 걸리는 포핸드 서브였는데요. 황민아 선수가 잘 간파하지 못하면서 리시브가 떴고 바로 실점으로 연결이 됐죠. 9대 9. 이번에는 안재현의 리시브가 떴습니다만 공격 대결이 이어지는 황민아. 가운데 황민아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황민아 선수 세 번의 포핸드 드라이브인데요. 포핸드 탑스핀인데 마지막 그 탑스핀은 정말 칭찬해 줄 만하네요. 네. 어려운 공인데 테이블에 붙어가지고 몸을 숙이면서 박자도 빠르게 가져갔거든요. 네. 예, 저런 탑스핀이 들어가면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위력적인 황민아였습니다. 네, 위험했는데 멋있게 성공을 해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빠른 공격, 강한 공격 이어집니다. 네. 받아냈는데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서 두 번째 게임 황민아가 가져갑니다. 게임 스코어 네, 1대 1. 황민아 선수 확실히 좋아졌어요. 저렇게 포핸드 탑스핀 기회를 잡았을 때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상대를 압박하는 박자를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는 포핸드 탑스핀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안재현 선수가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서 수비 선수처럼 롱 촙을 하게 됐거든요. 네. 황민아 선수 아주 좋은 포핸드 탑스핀을 연속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의 아홉 득점이 이루어진 위치 상당히 편향되게 득점이 이루어져 있고 속도도 그렇게 높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재현 선수의 득점 위치가 포사이드가 참 많네요. 아, 황민아 선수의 백사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2.5%. 황민아의 백사이드를 잘 공략해 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게임을 내주고 말았고요. 황민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안재현 선수의 백사이드를 제일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5.5%입니다. 그리고 속도도 45.4km. 상당히 스피드를 많이 올리면서 포인트를 챙겨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균 속도를 보면서 이 안재현 선수의 이 발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도 지금 테이블에 서서 오른 발목을 툭툭 털어봤는데요. 지금 걸음걸이도 약간 좀 부자연스럽죠. 예, 그만큼 완벽한 모든 것을 쏟을 수 없는 안재현. 그러나 또 이 대회 나왔으니까 선수로서 본분도 다 하고 있고 소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도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거예요. 선수가 훈련을 열심히 하다가 저렇게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네. 좀 쉬면서 하라고 했는데도 본인이 연습량을 늘리면서 저렇게 부상을 하게 됐는데요. 크게 이어지지 않았으면 네. 좋겠고요. 안재현 선수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먼저 안재현 선수가 포인트를 따냅니다. 황민아의 공격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바운드가 좀 높았죠. 예상보다 높자 황민아 선수 제대로 라켓에 맞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황민아 서브 렛입니다. 네, 좀 떴는데요, 백핸드. 그리고 펌시. 네, 강한 스매시가 네트 맞고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황민아 선수 선택은 좋았어요. 아, 그 몸으로 상대방을 묶고 라켓만 각을 틀어가지고 대각선을 봤는데요. 아, 라켓의 그 방향을 좀 이렇게 바꾸면서 아, 임팩트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트에 맞고 공이 아웃됐죠. 안전의 서브. 자, 길게 받아내고 또 공격을 했습니다만 네. 이번엔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붙어서 네, 잘 해냈는데요. 네트 맞고 들어갔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네트에 맞고 들어가면 공의 회전량과 방향이 바뀌면서 공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선수들이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네. 저 순간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도 멀리서 봐도 잘 안 보이는 건데 선수들은 또 가까이서 워낙 대응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나갔어요. 네, 안재현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본인이 선제 공격을 할 찬스가 나면 강하게 하지 않고 스핀 양만 많이 주면서 상대의 범실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네. 황민아 선수 입장에서는 이 스핀 양 잘 조절해서 타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는 또 상당히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아, 있다고. 네, 다양한 작전 네. 또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예요.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아 이번엔 황민아의 서브가 좋았네요. 네. 길게 넣을 때는 낮고 빠르게 라는 말이 있는데요. 낮고 빠르게 긴 서브가 잘 들어갔습니다. 네. 자, 낮고 빠르게 재미를 봤던 황민아. 이번에는 찬스죠. 자, 찬스 볼! 아하! 예. 황민아가 제대로 임팩트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아, 네. 안재현 선수의 그 백 디펜스가 마지막에 왜 이렇게 부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손목을 살짝 틀었거든요. 아, 네. 이때 공이 살짝 방향을 꺾이면서 황민아 선수가 라켓에 맞히지 못했죠. 조금 멀었어요. 네. 탁구 같은 경우 리플레이를 보고 설명을 듣고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예.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섬세한 그 손목의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게임 안재현 선수가 6대1로도 도망가고 있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가 좀 강한 공격을 하지 않고 상대의 범실을 유도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먹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자, 이번에는 안재현의 범실. 네, 두 선수가 좀 비슷한 양상으로 득점을 해내고 있는데요. 황민아 선수도 강하게 하지 않으면서 낮고 회전이 많이 걸린 탑스핀으로 범실을 유도해냈죠. 그렇습니다. 네, 저 공은 라켓의 면을 많이 낮춰서 공의 윗면을 쳐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 황민아 자, 빠르게 반응을 해봤습니다만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2대7. 황민아 네, 또 똑같은 공이죠. 네, 황민아의 공격이 날카로웠습니다. 네. 스피드는 없지만 선수들이 저 공을 받기가 참 까다로운 게요. 낮으면서 회전량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 공을 상대방 테이블에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받는 순간 선수들이 예. 같은 스핀이죠.
승부 좀 달리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순간 속도가 붙어봤습니다만 안전의 수비가 이번엔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7대 4 점수를 좀 좁혀가고 있는 황민하 선수입니다. 안재현 선수가 거의 모든 움직임을 거의 정지시킨 채 공이 그냥 방향만 잡아가지고 손목에 임팩트를 가지고 공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발목의 부담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이 본인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지현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지, 왜 이렇게 파이팅이 안 넘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모습으로 지금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예. 발목의 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파이팅하면 또 안지현이거든요. 네. 지금 자, 빠른 공격, 힘 있게 득점을 하고 나서도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자, 그렇죠. 살짝. 네. 천천히 걸어서 계속 움직이면서 발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또 세 번째 게임은 잘 풀어가네요, 안재현이. 네. 넉 점 차이의 리드, 8대 4. 뒤져있는 황민하입니다. 자, 서브가 휘어서 들어갔고요. 백핸드. 자, 그리고 다시 백핸드. 예, 엣지로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황민하. 지금은 두 선수가 서로의 그 미드를 계속 보면서 100이 아닌 한 70에서 80 정도의 힘을 가지고 계속 틈을 보는 백핸드 랠리였는데 엣지로 승부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재현의 공을 받아내지 못하는 흥민하. 안재현은 9점에 올라섭니다. 게임 스코어 1대1. 그리고 이 세 번째 게임의 포인트는 5대 9, 안재현이 몇 점 앞서 있습니다. 안재현. 자, 안재현의 공격이 또 흥민아가 받을 수 없게 또 위력적인 모습. 10대 5. 네, 선수들이 저렇게 강한 공을 칠 수 없을 때는 상대의 강한 역습을 받지 않는, 저렇게 낮고 회전이 많이. 와우. 아, 예. 게임 포인트에 몰려 있었는데 황민아의 과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리시브가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진, 중후진에서 황민아 선수가 라켓의 각을 틀어서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요. 네. 원칙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안재현 선수가 허리를 한번 찔러봤는데 당하지 않았던 황민아. 10대 7, 석점 차로 좁힙니다. 그러나 게임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찬스 볼! 성공해내는 황민하! 두 점 차로 좁힙니다. 자, 그리고 타울링 타임. 자, 땀을 좀 닦고 다시 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안재현 선수가 세 번째 게임 많이 점수를 벌려놨는데 다시 추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재현은 계속해서 게임 포인트입니다. 아, 맞았어요. 살려냈어요. 그리고 공격! 네트에 걸리면서 세 번째 게임 안지현이 가져갑니다. 네, 황민아 선수 많이 아쉬워하는데요. 아, 예. 네, 지금 안지현 선수가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 스핀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황민아 선수가 힘이 많이 걸린 탑 스핀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힘이 좀 덜 걸린 스핀이 오자 힘 계산을 하지 못하고 맞 탑스핀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네. 좀 아쉬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황민하 선수의 공격 위치 이렇게 화면을 확인하고 계시고, 이 위치는 세 대의 이 공을 추적하는 카메라로 저희가 이렇게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중진 지역을 또 역시 황민하 선수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백사이드로 29.7% 보냈네요. 네. 자, 이에 맞서는 안재현 선수의 공격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재현 선수도 중진 지역을 공략을 많이 보이죠? 했네요. 네, 중진 53.9%, 백사이드 25.6%, 포사이드 20.5%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안재현 선수의 평균 속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게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좀 힘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고 스핀 양, 회전 양을 가지고
승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그럼에도 안전 선수가 지금 두 게임을 따내면서 2대1로 앞서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의 어떤 폭발적인 공격력을 가지고 승부를 보지 않고요. 공의 완급 조절을 통해서 코스 조절을 통해서 지금 승부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안전 선수가 나도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본인도 스스로 하면서 느끼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안전 선수의 그 백핸드 그 디펜스를 하면서 몸도 좀 물러서고 어깨도 좀 들려지는 디펜스를 하고 있는데요. 저런 모습으로 디펜스를 할 때는 공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번째 게임 이미 시작이 됐고요. 랠리입니다. 찬스볼 받아냈고 다시 한번 성공해내는 황민아. 아, 모처럼 찐 진검 승부가 나왔습니다. 네, 많은 랠리가 나왔고요. 마지막 순간에 안지현 선수가 떨어지자 황민아 선수가 안지현 선수의 팔이 닿지 않는 백사이드 깊숙이 공을 꺾어서 거는 탑스핀이었어요. 네, 시원한 랠리 대결 펼쳐졌습니다. 네 번째 게임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자, 네. 네트에 걸리는 안지현 3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황민아입니다. 네, 황민아 선수의 백핸드 많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라켓의 각도 좋고요. 공도 두껍게 치고 있고 손목을 쓰고 팔로스루까지 그 궤적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 게임부터 좋아지고 있고요. 네. 이번에도 황민아가 버텨냈고 버티지 못했던 안지현은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신 반면에 안지현 선수의 백핸드는 손목을 조금 더 꺾었다가 강한 임팩트를 주는데요. 들어가면 공이 강하긴 한데 범실이 좀 나올 수 있는 약간은 좀 불안정한 모습을 네. 보여주는 백핸드네요. 자, 황민아 이번에는 포인트 전환을 했는데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반면에 황민아 선수는 다급한 순간에는 포핸드에서 약간 손목이 꺾여요. 손목이 꺾여 있기 때문에 팔꿈치나 어깨가 들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범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황민아 선수가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계속 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황민아가 바로 놓치지 않고 강하게 공격을 해냈습니다. 네, 안지현 선수의 서브가 탑스핀 상회전을 그리자 바로 플릭으로 네. 득점을 해냈습니다. 플릭 기술을 보여줬던 포핸드 플릭인데요. 네, 약간 완전한 스매시 플릭은 아니지만 좀 강력한 포핸드 플릭이었죠. 자, 이번엔 백핸드 플릭. 네, 백핸드 플릭 중심 이동까지 네. 하면서 몸의 중심을 짓는 플릭이었는데요. 공의 파워가 실리기 때문에 들어가면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황민아 네 번째 게임은 점수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네, 백핸드 좋죠. 자, 드라이브 안지현. 자, 버티고 있는 두 선수. 안지현 백핸드가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백핸드에서는 황민아 선수가 좀 더 안정된 자세고요. 안지현 선수는 발목에 부담도 있겠지만 지금 손목도 조금 꺾여 있고 어깨도 좀 들리는 백핸드인데요. 네. 범실이 나올 수 있어요. 황민아 선수가 길게 잘 공략을 했습니다. 찬스볼. 자, 뜨는 공 여지없이 공략을 해냈던 황민아입니다. 8대1. 자, 네 번째 게임은 좀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안지현 선수가 보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포기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인 부담, 발목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걸 비축하기 위해서 전략상 좀 경기를 이렇게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안지현 선수는 걷는 것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번에 네. 집중을 해내는 안지현입니다. 절대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안지현 선수 두 번의 백핸드 참 좋았거든요. 이번에는 라켓의 면도 좋았고요. 어깨와 팔꿈치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 성공률, 정확성이 조금 더 좋아 보였습니다. 네. 저런 백핸드가 좀 계속 좀 나올 필요가 있겠어요. 3대8, 5포인트 차이. 서브 좋았고요. 황민아가 찬스볼이라고 강하게 스트로크를 해봤는데 그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볼이. 네, 찬스볼이었는데요. 안지현 선수가 포사이드를 완전히 비워놓고 백사이드를 그냥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자 황민아 선수가 순간적으로 라켓의 각을 꺾어서 직선 코스를 노리다가 공을 맞추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상대 움직임 보고 순간적으로 조금 당황을 했군요. 네. 안지현 선수가 리시브 들어가는 거 보고 이거는 실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만 지키고 있었어요. 네. 자,
네. 이번에도 안지현이 버텨줬고 황민아가 이번에 밀렸습니다. 네, 안지현 선수 예, 점수차가 벌어지자 오히려 좋은 백핸드가 나오네요. 팔꿈치 어깨가 들리지 않고 라켓의 면도 정확해지면서 좋은 백핸드 공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걸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자, 일방적인 점수 차였는데 이제는 석점 차 접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재현 힘을 내고 있고요. 안재현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움직여요. 네. 두 번까지는 움직였는데요. 백사이드로 빠지자 못 움직이죠. 아, 예. 조금 더 몸이 빠졌을 텐데요. 발목이 좋았으면. 그렇죠. 아, 좀 부상이 심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도 돼요. 네, 저 순간에 순간적으로 앉을 때 발목에 무리가 안 갈 수가 없거든요. 네, 아, 좀 안타깝습니다. 예, 10대 5. 안 다쳐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안전 선수가 앞으로 또 할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대표팀에서도 해줘야 될 일들이 또 많습니다. 황민아 대각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게임은 황민아가 가지고 옵니다. 11대 5 두 선수의 게임 스코어 2대 2 동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에 다녀오고 나서 자극을 좀 받은 것 같고요. 팀의 이철승 감독이 훈련량을 좀 줄이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지현 선수가 훈련량을 늘리면서 이번 선발전에 대한 욕심을 좀 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기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기 얼마 전에 선발전 오기 얼마 전에 발목을 다쳤다고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철승 감독이 아무래도 큰 대회 갔다 오고 나서 또 거기에서 피카드로 갔기 때문에 게임을 못 뛰었기 때문에 그 의욕이 많은 걸 알고 좀 조언을 했었는데 네. 이 선수들의 이 투지는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가 저렇게 훈련에 욕심을 부리고 나 투지를 가지면 감독 입장에서 그걸 제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자, 큰 부상으로 안지현 선수가 안 갔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시합도 네. 잘해야 되겠지만 저 부상이 좀 심해지지 않는 것도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또 9월에 아시아 선수권이 또 있잖아요. 네, 바로 있죠. 네. 그때 또 안지현 선수가 또 나가는 네,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좀 나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좋은 역할을 또 해줘야 되겠고 또 안재현 선수가 이 주니어 때인가요? 이 중국 선수들을 꺾고 타이틀을 가져온 경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니어 때 네. 주니어 그랜드 파이널이라는 대회에서 네. 하리모토 선수도 꺾었고요. 아 예. 아 그때 그 하리모토 선수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하리모토를 그때 꺾었고요. 네. 아, 그때 제가 코치로 같이 갔었습니다. 네. 아주 뭐 원사이드하게 이겼었죠. 네. 몇 년 전인데요. 그리고 결승에서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게임 백핸드 안재현 공격 받아치는 황민아. 황민아가 포인트. 네, 황민아 좋아요. 네. 이제 자신의 탁구를 어떻게 쳐야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플레이를 펼쳐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연습해 온 그런 티가 납니다. 네. 네. 찬스 볼 다시 한번 받아냈나요? 들어갔어요. 또 갑니다. 안재현 선수가 지금 발목이 안 좋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기서 점프하면서, 네, 점프하면서 스매시를 날립니다. 네, 공을 내려 찍었죠. 찍어서 바운드를 높이 만들면서 황민아 선수의 손이 닿지 않게끔 만들면서 네. 득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치다가 가끔 실수도 하는데 네, 네,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네, 안재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게임 스코어 2대 2 동점 팽팽하게 두 선수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재현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1대 3. 다섯 번째 게임도 황민아가 조금은 초반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황민아 선수 백핸드가 아주 단단해 보여요. 안전해 네. 보이고. 네, 좋습니다. 자, 길게 나가고 말았군요. 네, 지금도 네. 황민아의 백핸드 참 좋았죠. 스핀 양도 많았지만 일부러 안재현의 손이 닿기 어려운 엔드라인, 저쪽 사이드라인을 보면서 걸었거든요. 그렇죠. 코스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서브가 네. 기가 막혔고요. 받아내고 있고 바로 백핸드 공격 전환 포핸드. 아, 네. 안재현이 받았습니다만 네트 맞고 나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네, 황민아 좋아요. 네, 지금 포핸드 스윙도 손목도 많이 펴졌고요. 네. 저렇게 손목을 피면 원심력이 더 나오면서 공을 좀 더 강력하게 안전하게 칠 수 있거든요. 중국 선수들이 저런 타법을 좀 하는데요. 황민아 선수의 포핸드도 한결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황민아 선수가 14살 때 세계 선수권에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23살밖에 안 돼요 아직. 아, 네, 예. 그렇습니다. YG 세대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YG 세대입니다. 예. 자, 앞으로 우리 더 많은 활약을 해줘야 되는 우리 탁구의 미래입니다. 네, 황민아 네, 분명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네. 부상도 잠깐 있었습니다만 이제 저런 전공법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저런 플레이에 이제 세밀한 것까지만 좀 갖추면 한국의 차세대 주자로 손색이 없습니다. 네. 다시 그렇게 또 안재현 그리고 이 황민아 선수가 계속 경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대8로 앞서 있습니다. 황민아 이번에도 리시브가 좋지 않았어요. 자, 1대9. 이번 게임도 원사이드하게 가고 있군요. 이번 게임은 1대10. 네, 갈수록 안재현 선수의 발목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본인이 예. 많이 답답해하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대로 지금 되지 않아요. 네, 이번 게임은 네. 황민아 선수가 11대1로 가지고 오면서 3대2로 게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선수 생활을 해봤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네. 중요도를 알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부상을 입게 되고 그 부상이 경기 중에 저렇게 자신의 경기력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때 네. 많이 속상하겠죠. 그렇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데 수능 시험 전날 몸살 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아, 그렇게 비유될 수 있겠네요. 예. 네, 경험해 보신. 아,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저는 공부에 그렇게 예민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수업 때 내용도 잘 안 들어오고 시험 칠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아마 좀 그렇게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예, 선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경우에 벤치에서도 해줄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위로하고 그렇죠. 네. 무리하지 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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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에 앉아있는 최윤석 코치도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일 것입니다. 네. 안재현 선수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어금니를 좀 깨물면서 네. 이겨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저런 뭐 의지가 있어도 몸이 아프고 움직이기가 힘들면 정말 속상하고 막 네.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끝까지 좀 잘 싸워주기를 바랍니다. 네, 잘 싸워주고 있어요. 자, 다섯 번째 게임 이어서 여섯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첫 포인트부터 쉽게 나지 않습니다. 강하게 다시 올립니다. 또 갑니다. 그리고도 받아내고 있는 듯 선수. 결국 안재현이 이번엔 승리를 거둡니다. 네. 이번엔 잘 싸워주고 있네요. 네, 랠리가 엄청 많이 됐죠. 랠리도 많이 됐고 네. 네, 방향도 계속해서 네, 바뀌면서 이 랠리가 맛 탑스핀 네. 안 끝났어요. 21구째까지 갔습니다. 네. 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선수 기대했던 경기력을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고요. 안재현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움직임 좀 좋아졌는데요. 네. 자, 초반 두 포인트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존심 대결, 힘의 대결을 또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두 포인트를 안재현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0대2 여섯 번째 게임은 안재현이 앞서 있습니다. 아직 여섯 번째 게임 초반이고요. 황민아입니다. 황민아 네트 맞고 나갑니다. 네, 황민아 선수 지금 미들로 오는 거를 포핸드 탑스핀했는데 걸렸거든요. 공의 회전량이 좀 적기도 했지만 저런 공을 칠 때는 손목을 조금 더 펴서 공의 약간 아랫면을 맞춰야 되는데 손목이 살짝 돌아가 있고 꺾여 있기 때문에 윗면이 맞으면서 공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자, 짧게 넘기다가 공격으로 바로 전환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바로 황민아가 갔거든요. 네. 아, 황민아 저런 스텝 참 좋아요. 예, 포핸드로 공을 잡았을 때 떨어지지 않고 상대방의 탑스핀이 강하게 걸려와도 붙어서 같이 맞탑스핀을 하고 있거든요. 저런 플레이 참 좋습니다. 네. 두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이 경기 전에 4대3, 그러니까 풀게임으로 가는 경기를 두 게임씩을 했거든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선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기든 지든 끝까지 갔던 두 선수. 이번에도 네. 코스가 좋았어요. 황민아. 깨끗해요. 깔끔합니다. 황민아 네. 백핸드. 포인트 전환 바로 네. 백했는데. 네, 황민아 선수 백핸드. 아, 참 좋아요. 네, 일단 라켓의 면을 잘 잡고 있고요. 공을 칠 때의 임팩트, 또 뻗을 때의 팔의 궤적 아주 교과서적으로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확합니다. 네, 두 선수 패기 넘치는 대결.
아주 재밌게 경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 4대2 뒤져있는 황민아의 서브. 아, 서브 잘 들어갔고요. 받아내고 있는 두 선수 또 갑니다. 아, 아 강한 안재현. 안재현 네 그 코스 좋았죠. 황민아 선수가 테이블에 바짝 붙어있자 보낼 수 있는 코스가 가장 적절한 코스가 미들이었어요. 네. 그 미들을 보고 포핸드 탑스핀 잘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재현이 세 포인트 리드 하고 있는 상황. 찬스볼 넘겼고 살짝 다시 방향 전환. 그러나 나가고 마는 흥민합니다. 안재현 선수가 후진해서 이렇게 전진으로 바짝 붙어오자 황민아 선수가 비어있는 포사이드를 보았는데 네. 너무 깊이 보는 바람에 공이 나가고 말았어요. 예. 참 두 선수 재밌게 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서로 약점이 보이면 바로바로 공략을 해갖고 있습니다. 2대6. 그런 안재현이 이번 게임은 6포인트에 먼저 올라와 있고요. 바로 백핸드. 네, 황민아 선수의 네. 백핸드. 그, 아, 라스트 모멘트 액션. 네. 예. 네, 플릭인데요. 백스핀인데요. 아, 그냥 보통의 플릭은 아니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네. 예, 예, 좋고요. 깨끗해요. 깔끔한데 저게 조금 더 날카로움만 좀 더하면 네. 예,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력도 더해지고요. 네. 아, 황민아가 회심에 또 한 번 스매시를 날려봤는데 네트에 걸리고 갑니다. 3대7. 자, 이번 여섯 번째 게임은 안재현 선수가 리드를 해가고 있습니다. 넉점 뒤져있는 황민아. 안재현 올렸고 황민아 다시 황민아. 안재현 도 맞대결. 네.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 회심의 카운터 탑스핀인데요. 아 네. 아 네 뭐 잘 잡았어요. 준비도 잘 좋았는데 임팩트 순간에 그 지면을 딛고 있는 발의 힘이 좀 풀리면서 중심이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군요. 4대7입니다. 석점차 좁혀졌고요. 안재현 바로 공격. 그러나 받아내면서 버텼고 포인트까지 가져가는 황민아. 예, 다시 한번 예, 보시죠. 예, 두 선수 뭐 예, 예, 후회 없이 예, 멋진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안재현 선수의 그 두 번의 연이은 포핸드 공격 좋았고요. 그거를 받아내는 황민아 선수의 백핸드 디펜스. 아 역시 좋았습니다. 네, 이 원숙한 선수들 좀 경험이 많은 선수들과 하는 경기와 두 선수의 하는 경기는 좀 느낌이 달라요. 아, 좀 다르죠. 네. 상당히 네, 와일드하면서도. 와이지입니다. 와이지. 네, 와이지. 네. 예, 영 제너레이션. 아, 엣지. 엣지예요. 네. 아, 예, 이런 행운 또 황민아에게 이번에 이건, 맞습니다. 이건 정말 행운이네요. 네. 완벽한 찬스로 갔는데요. 네, 안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완벽한 찬스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공이 엣지에 맞았기 때문에 이건 좀 행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7이 됐고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네, 점수가 좁혀지자 최윤석 코치가 네. 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대결 황민하와 안재현의 대결. 황민하는 다시 계속해서 부상도 회복하고 있고 본인의 예전에 어렸을 때 주목을 받아서 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이겨내고 있는 그런 시점.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재현은 좀 부상이 좀 있는 그런 시점. 네, 네. 이제 그러면서 황민아도 조금씩 이제 원숙해지고 있다. 네.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23살밖에 안 되는 두 선수. 네. 네, 안재현 선수는 이제 비교적 조금 더 빨리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런 이제 몸의 부상이 약간의 변수로 좀 작용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안재현 선수가 이 뭐 정영식, 이상수 선수도 올림픽 선발전에서 다 꺾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 피카드로 또 경험을 했고, 그리고 황민아 선수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국제 경험을 얻었고 그리고 약간의 부침이 있었고 또 그런 스토리가 있는 선수들이 다시 반전을 해서 올라가면 또 다른 감동을 또 팬들에게 선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황민아가 그런 또 이야기를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예, 경기 재개됩니다. 황민아 바로 공격 나가고 맙니다. 안재현은 또 잘 버텨주는군요. 네, 안재현은 이제 미들로 잘 공략을 했고요. 황민아 선수 미들로 공이 오는 거를 판단을 했어요.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몸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었고 손목도 약간 돌아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드로 아웃되고 말았는데요. 손목의 각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 이번에도 안재현이 받았고 황민아가 또 한 번 강하게 공략을 해봤는데 네트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6대 9. 자, 황민아가 세 포인트 뒤져 있는데 황민아 여기서 좀 좁혀야 되는데요. 안지현이 이겨내고 있고요. 안지현 공격. 네. 성공합니다. 안지현 선수 집요하게 아. 네, 미드를 공략하고 있네요. 네, 게임 포인트 안재현 10대 6입니다. 자, 또 대결이 이어지죠. 아, 황민아 나가고 네. 맙니다. 이번 여섯 번째 게임 안재현이 가지고 오면서 두 선수의 게임 스코어 3대 3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 아까 백핸드를 할 때 손목도 좀 꺾이고 어깨와 팔꿈치도 들리면서 자꾸 범실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어깨와 팔꿈치를 내리면서 손목의 각도 지금 정확하게 맞고 있거든요. 그러자 좋은 백핸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의 득점 위치 100% 중진 네. 지역에서 득점이 이루어졌네요. 이런 데이터도 나오는군요. 아, 네. 뭐 이제 본인이 좌우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 중앙으로 좀 몰면은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플레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귀가 되고 머릿속에 네, 다시 그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집요하게 미드를 네. 했고요. 황민아 선수는 네, 상대적으로 예. 미들이 좀 적죠. 그리고 네. 양 사이드를 많이 공략을 했는데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재현 선수의 움직임이 좀 둔화된 것을 알고 양 네. 사이드를 좀 많이 몰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안재현 선수는 공의 각을 좁히기 위해서 미드를 공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 계속 좀 이런 양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데이터를 보니까 소름 돋았습니다. 네. 선수의 상황과 그리고 네. 선수의 공략하는 네. 그 작전들이 그대로 드러난 네. 데이터잖아요, 지금은. 초유의 데이터 같은데요. 미들 100%. 예.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양쪽 사이드로 공략을 계속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황민아 과감한데요. 네. 네. 서브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매치 게임에서 첫 포인트를 그냥 길게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네. 이제 짧게 하겠죠. 안재현 네트에 걸립니다. 자, 아마 조금 전 데이터를 보신 팬들은 안재현이 어디로 공략하는지 그리고 황민아 선수가 또 어디로 공략하는지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픽셀 캐스트 중계 플랫폼으로 그런 데이터까지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리시브가 뜨고 말았습니다. 네, 두 선수 다 초구 서브를 길게 넣고 네. 과감하게 공을 해냈습니다. 이번은 길게 넣으면서 약간 상회전 서브였죠. 네. 황민아가 2점 그리고 안재현이 1점을 얻고 있는 일곱 번째 게임 마지막 매치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서브로 다 초반에 네. 승부를 걸고 있어요. 제가 내심 안재현 같으면 한 번 더 넣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예, 두 번 연속 넣으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2 동점. 묘한 긴장감이 계속 또 흐르고 있고 두 선수의 작전은 또 명확하기도 하고 또 이 젊은 선수들의 힘과 패기도 느껴지는데요. 빠르게 또 갑니다. 또 갑니다. 찬스 볼 스매시. 네.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아냈고 또 갑니다. 안재현 받아낼지 이번엔 못했군요. 네. 아, 두 선수가 온 힘 다 쏟으면서 경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황민아 선수 잘 몰았어요. 욕심부리지 않고 코스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완벽한 찬스가 날 때까지 계속 몰았거든요. 안전하게 네. 주의했습니다. 안재현 선수도 뒤에서 또 잘 받아서 걷어올리면서 네, 본인의 기회를 또 노렸어요. 역습의 찬스를 노리고 있었는데 네. 마지막 공이 살짝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3대2 마지막 일곱 번째 게임 치열합니다. 뜨겁습니다. 자, 황민아 네트마크 아웃이에요. 3대3입니다 게임 스코어도 3대3 그리고 일곱 번째 게임의 두 포인트 스코어도 3대3 이번에 황민아 선수가 네, 약간의 그 하회전 그 커브를 그리는 서브였는데 안재현 선수가 일부러 회전을 넣은 건 아닌데 그 반발이 있었어요. 반발이 있으면서 공이 좀 깎이고 커브를 그렸는데요. 네,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서 네트 맞고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두 선수는 각각 세 번째 마지막 게임까지 가는 접전이에요. 이번에도 랠리입니다.
받아내고 버티고 네, 있습니다. 계속 미들이죠. 예, 안재현 강하게 짧게 그러나 네트 맞고 안재현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가 한 세 번 정도 미드를 공략하다가 마지막에 백사이드로 조금 방향을 바꿨는데요. 코스가 조금 더 깊을 필요가 있었고요. 네, 황민아 선수가 어렵지 않게 좀 지켜냈죠. 네, 안재현은 또 계속 공략을 했었는데 자, 황민아가 받아낸 공이 네트 맞고 앞에 떨어지면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 서브범실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안재현. 네, 안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아, 참 뼈아픈 범실, 서브 범실이네요. 네. 자, 5대 3이 됐고 황민아 선수가 앞서가는 일곱 번째 게임 두 선수의 자리가 바뀝니다. 자, 뭐 이 풀리그 전이잖아요. 이 일곱 명의 선수가 남자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마치 이 경기가 결승전 같이 두 선수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검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 황민아의 서브. 황민아 나가군요. 네.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황민아 선수가 약간 상회전 서브를 넣고 리시브가 좀 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안재현 선수가 아주 가볍게 살짝 공을 건드리면서 좀 공이 좀 짧았어요. 네. 예, 그러자 정확한 타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5대 4. 황민아. 아, 엣지. 자, 이번에도 엣지가 나오는군요. 오늘 두 선수 대결에서 엣지도 많이 나오고 네트 맞고 들어가는 공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네. 5대5 동점. 5대5 동점. 게임 스코어도 동점. 예, 두 선수 다 강력한 포핸드 탑스핀, 맞 탑스핀이 될 때 물러서지 않고 중진에서 힘으로 버티는 동작의 포핸드 탑스핀은 아주 보기 좋아 보입니다. 네, 상당히 네, 저렇게 붙어서 네, 흥미롭게 재미있게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러섬 없는 두 선수의 패기의 맞대결. 이번엔 안재현이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5대 6. 네, 또 역전이 됐죠. 네. 자, 안재현이 이제는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네, 지금 세 포인트 연속 따고 있거든요. 네, 플레이 양상은 똑같이 펼쳐질 거고요. 누가 집중력을 가지고 버텨내느냐, 범실하지 않느냐. 안재현 대단하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이거는 회심의 일격인데요. 아, 안재현 이게 계속 범실이 나오다가 아, 이번에는 이게 들어가네요. 네. 황민아도 이번엔 뭔가 생각하고 공략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이드로 깊숙이 뺐거든요. 예, 그거를 안재현 선수가 다리가 완벽하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허리를 조금 더 틀면서 회심의 카운터 탑스핀을 했는데 이게 멋지게 꽂혔어요. 네. 안재현 선수의 서브하는 네. 모습. 좀 깊숙이 들어갔거든요. 네. 지금 화면이 흔들리는 이유가 저렇게 서브 넣을 때 발을 구르잖아요, 탁구 선수들이. 예, 그 진동이 예, 또 예, 플로어가 흔들리면서 진동 예, 때문에 그렇게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네. 생생하게. 생생하게. 예. 예. 어떤 면에서 좀 더 역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런 느낌까지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색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아, 정말 치열하네요. 네. 사실 친구끼리 만나면 조금 양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서로서로 그냥 진검승부. 네. 예, 경기는 경기다. 네,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진정한 친구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서로 최선을 다해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참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선의의 경쟁을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 지금 아픈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황민아 선수가 좀 봐주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도 안 되고. 아, 그래서도 안 됩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지켜가면서 네. 경기를 해주고 황민아 선수 입장에도 저렇게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친구에 대한 예우일 것입니다. 예. 자, 네, 황민아 좋은 네. 공략. 네. 부드럽지만 강하고 빠른 백핸드 공격 또 나왔네요. 황민아. 그렇습니다. 6대 7. 한 포인트 차. 자, 이 메인 네. 테이블 상당히 긴장감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황민아 선수 작전이 포사이드 약간 상회전 서브를 넣고 공격하는 거였군요. 네.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밀어받고 네. 받아냈고 다시 두 선수 네, 황민아 공격 대결 붙어서 하죠. 자, 탑스피드 아~ 대결 황민아가 성공해냅니다. 네. 오, 아~ 대단합니다 황민아. 아, 황민아 참 대단해요. 네, 안재현도 대단했지만요. 예. 붙어서 막 계속 예, 맞 탑스핀을 하는 예, 그 공을 계속 움직이면서 걸기가 어려웠는데 네. 그 공을 또 계속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맞 탑스핀을 해내는 황민아 훌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코스까지 변화를 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동점이 됐고 황민아 입장에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황민아의 연습량을 예. 입증하는 그런 한 포인트였어요. 예. 본능적으로 저런 맞 탑스핀 상황, 맞 드라이브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 전진하면서 해냈거든요. 예. 그러면 반대쪽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엔 넘어왔어요. 아하, 황민아. 네, 황민아 선수가 역시 이렇게 라켓을 좀 예, 젖혔지 않습니까? 네. 젖히면서 저렇게 코스를 바꾸려고 할 때 실수가 아, 몇 번 나오네요. 아,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네. 황민아 선수 입장에서는. 자, 7대 8. 다시 안재현이 앞서갑니다. 오상 감독 많이 안타까워했는데요. 네. 자, 긴장되는 순간이 계속 끼어집니다. 아, 안재현이 버텨내고 안재현 이겨냅니다. 버텨냈어요. 네. 네, 안재현 선수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어깨를 네, 팔꿈치를 들지 않는 지금 백핸드를 하고 있거든요. 좀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하자 오히려 더 좋은 백핸드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라켓의 면도 정확해졌고요. 저런 백핸드를 계속 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포인트 차이. 황민아! 황민아! 나갔습니다! 게임 포인트에 이어서 매치 포인트! 안재현이 올라섭니다! 아, 안재현 대단합니다. 매치 네, 포인트예요. 네, 황민아. 네, 아, 아쉬운 범실이 나왔는데요. 이럴 때는 저렇게 빠르게 공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잡아서 조금 더 늦춰서 아, 탑스핀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번은 약간 성급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자, 매치 포인트 상황. 황민아는 이겨내야 될 텐데요. 아, 그대로 나가면서 안재현 선수가 이 경기를 가지고 갑니다.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3승 2패가 되는 안재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 칭찬해주고 싶고요. 지금 발목이 많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체력 안배해가면서 집중력 흐트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 그리고 승리를 따낸 모습 좀 칭찬해주고 싶고요. 네. 발목에 부상이 깊지 않기를 좀 바라고요. 황민호 선수 더 좋아진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마지막 좀 약간 성급하게 승부를 결정짓는 그 모습이 좀 안타까웠지만 많이 성장한 모습, 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황민아 선수도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황민아 입장에서는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급하지 있어요. 않게 네, 하나씩 하나씩 가도 돼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미래지향적인 탁구를 지금 정립하고 해가고 있어요. 네. 저 모습에 조금 더 날카롭고 조금 더 섬세한 이런 완성도 있는 탁구를 해나간다면 차세대 국가대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황민아와 안재현의 대결 그리고 공격 방향까지 마지막에 확인하셨고요. 예, 황민아 선수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안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상수, 정영식 그 다음 세대를 또 책임져야 될 선수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외에 뭐 시합은 출전하지 않았지만 우리 조대성 선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네, 네, 또 그 밑으로 뭐 우리 박경태 또 뭐 박규현 예, 또 이런 선수들이 또 있고요. 예쁘게 그리고 멋지게 잘 성장해 주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황민아 선수도 아직 남은 게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황민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민혁, 박강현 선수와 게임이 남아 있고 내일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재현 선수도 오늘 경기 이 경기가 마지막이었고 내일 조승민 선수와 경기가 또 남아 있군요. 자, 마지막까지 두 선수도 화이팅인 모습, 좋은 모습으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